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 전일에 이어서 리뷰해 보게 될것 같고요. 어제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도 조금 확장파동, 익스팬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이 되었다 라는 관점으로 어제 이제 리뷰를 마쳤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1월 7일 11시 15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초에 이제 리뷰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던 종목이고,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때 한번 정도 이제 매도를 봤었고, 매도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밑에서 잡았다 아니면 이 중간 어딘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청산의 영역으로 이제 설정하는 구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실적으로 좀더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더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또 이제 더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백신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국내 유통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엮여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사게 되면은 좀 조건이 있죠. 네, 조건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더 간다라는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놀고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더 비싸지만 더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더 간다라는 관점을 이제 리뷰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는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충분히 리뷰를 해봐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자체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뭐, 근데 이제 콜드체인 관련해서도 이제 움직였지만, 이 기업 자체는 NK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있고, 일단 NK세포 치료제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다양한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NK 세포 치료제인 MG4101이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핵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이제 혈액에서 추출한 이제 말초 혈액에서 NK 세포만 이제 선택적으로 3주간 배양을 하고 동결해서 NK 세포를 이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NK라는 건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연 살해세포라고 이제 불려지는데요. 백혈구 안에 이제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해서 스스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게 NK세포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멘텀에 있어서 그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 네,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후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물류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기업이 이제 2015년도에 바이오의약품 물류 사업 부문으로 이제 신설이 되면서 전국에서 이동하는 혈액팩이나 뭐 검체들의 운송 과정을 관리 감독한 이력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위치나 온도, 이런 거를 모든 물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검체 수거에서 이제 도착까지 예측 가능한 위험을 또 제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더나 쪽이랑 이제 정부랑 뭐 4천만 도즈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백신 유통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국내 콜드체인 업계가 이제 상당히 이게 기술력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쟁이 은근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뭐그 이걸 얘기하게 되면은 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퇴치를 위해서 백신 전쟁이 벌어지면서 코로나 백신의 유통하기 위한 콜드체인 시장도 덩달아 뜨겁다. 네, 콜드체인 시장이 뜨겁다라는 겁니다. 콜드체인은 온도를 이제 저온으로 유지하면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제 저장 운송하는 유통 체계를 말하는데, 원래 농산물 중에서도 극히 일부 품목에서 사용되는 제한된 시장이었지만 온도에 민감한 백신 등의 의약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매도 관점을 볼까요? 네, 그래서 하놀티에를 비롯해 국내 유일의 초저온 창고를 갖고 있는 한국 초저온 물류 업체 용마 로지스 등이 초저온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백신 유통 준비에 나섰고, 운송 용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이제 스타트업도 등장을 했다. 회사에는 뭐 한국 쪽에서는 제가 리뷰하고 있는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네, 그다음에 한국 초저온이라는 회사가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창고 내 백신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하놀티엘이라는 건 실시간으로도 추적 가능한 좋은 보관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이자는 이제 코로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모더나는 영하 20도,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영상 2도에서 8도에서 유통을 해야 역효과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죠. 네, 괜찮죠.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주식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시세에 올라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이제 91,000원에 매수해서 91,000원이면은 뭐 최근 여기 최근에 매수하셨겠네요. 내일장 보고 분할 입점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배우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그 주식에 있어서 명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약간 비관적인 시장일 때 시세의 시작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차트인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저는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또 이런 매물대적인 영역에서 돌파가 나오고, 그러면은 시장 사람들은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죠, 종목을. 네. 그러면서 이제 뭐그 중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계속 가죠.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든 저기서 위에서 샀든 어쨌든 계속해서 수익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 수익인데. 그리고 마지막 또 최근에 슈팅까지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조용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수익이 났으니까. 네. 근데 결국 언젠가 시세는 행복 속에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행복 속에서는 죽는다. 비관 속에서 태어나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 게 시세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이런 트렌드랑도 관련이 있고, 네, 트렌드랑도 이제 기준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 정도에서, 물론 지금 뭐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뭐 외국인들도 상당히 좋게, 그리고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개인들도 최근에 사고, 약간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다. 네, 대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 역망치형으로 완성이 됐었죠. 지금 현재는 또 5일선은 좀 지켜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치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또 5인선을 최소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5인선이 만약에라도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분할 익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들고 내가 만약에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들고 있어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솔직히 들고 있어도 되는데 근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또 리뷰를 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